사람마다 냄새를 하나씩 안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오늘 멘붕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네, 앞으로 좀 자료조사에 더욱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기다리는 무대입니다. 로드 보이즈의 무대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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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둘, 셋. 로드 보이즈. 안녕하세요. 로드 보이즈입니다. 괜히 소리 할게요. 네, 저는 로드 보이즈의 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드 보이즈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 보이즈 리더 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 보이즈 주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 보이즈 마카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이렇게 저희 무대 또 지켜봐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린 노래는요, 우리 사랑할까. 네, 우리 사랑할까라는 저희 미니 앨범에 수록된 후속곡이고요. 사랑스러운 곡이니까 사랑스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 저희 슬로건이 있어요. 여기 뒤에 사인이 있는데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께 이걸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끝나고 드릴 테니까 잠시 이걸 모을까요? 모아서 한 곳에 줄게요. 위험해요. 제가 원래 사인이 없었거든요? 네, 사인을 원래 만들었어요. 근데 좀 망했어요. 네. 나주세요. 네, 호응 제일 많이 해주시는 분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Yes, I want the boys, the boys, and the boys. 숨죽이며 다만 봤어. 노래 좋죠?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아요, 그래. 와. 아, 이제 또 로드보이즈가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뭐 인사는 아까 드렸으니까 또 어떤 분께 좀 전달해 드릴까요? 네, 못 들었습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아, 네, 다녀왔습니다. 어, 그럼 왜?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까요? 사인이 적혀 있는 거. 와. 그리고 메시지 있어요, 막. 어, 항상 웃어요. 오! 010-6398 이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사인을 한 사인지를 여러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씩 네, 받아주세요. 어머,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전화하지 마세요. 네, 울타운 아까 너무 많이 해주신 드렸나요? 네, 네, 네. 저희요? 아, 저는 이게 특별히 커플이세요? 네, 커플께 드리겠습니다. 네, 커플께 네, 해야지 라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 분? 네, 저는 이거 눈에 띄는 저 남자 두 분. 눈에 띄는 남자 두 분. 남자 두 분도 해야지 라고, 해야지 라고. 만난 지 얼마 됐죠? 네, 아, 남성분께 이틀 됐어, 이틀. 자, 다음 분! 아... 어떤 분께 드릴까요? 네. 어우, 마카시는 느낌이 좋아, 또. 아우, 느낌이 저는 특별히 여기 네. 응원 열심히 해주신 어머니께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는 어머니 많이 놓치려고. 어머니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출발 프로젝트, 로드보이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방금 전 들려주신 곡이 어떤 곡이었죠? 네, 저희 미니앨범에 수록된 후속곡이고요. 우리 아. 사랑할까 하는 사랑스러운 곡이. 어, 그 사비 부분만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어, 로드보이즈 하면은 그 멤버들의 개성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또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게 잘해주고 있어요. 사실 뭔가 제가 컨디션이 별로거든요. 여기 계신 분께 재미를 일단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로드보이즈 좀 개인기 있습니까? 개인기? 개인기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성대모사라든지 아니면 뭐 춤이라든지 여러 가지 퍼포먼스 중에서 혹시 로드보이즈만의 개인기 혹시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저 스킹을 주로 이제 하는 팀이고 이제 스피릿 장르라는 춤을 이제 전공을 했던 친구들이 뭐 뭐야 뭐? 스피릿이라는 이제 스트릿 댄스 아 장르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간단하게 프리스타일 댄스 아 프리스타일 그럼 비트를 지금 갑자기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드릴까요? 아무 노래나 틀어주시면 저희가 아무 노래나 가능하나요? 아무 노래 가능하나요? 네 그러면 아무 노래나 지금 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야, 어, 자, 어, 야, 리더 먼저, 리더 먼저. 이게 스트릿 댄스예요? 와, 대단합니다, 스트릿 댄스. 갑니다. 자, 탱겨, 탱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무대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아, 농담이고요. 아, 그러면은. 우리 또 이 멤버 중에 가장 춤을 잘 추는 멤버는 누구예요? 누구야? 재현 오빠! 재현 오빠! 춤 한번 봅시다. 네. 어? 두, 쓰리, 포! 감사합니다. 와우!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가장 춤을 못 추는 멤버는 누구예요? 네. 아, 그래도 뭐, 로드보이즈도 믿고 볼 수 있는 어, 팀 아니겠습니까? 어, 하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을지? 네. 아니, 그 공개는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네, 이제, 이 가면을 쓴 무대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 어, 근데 제가 아까 뒤에서 이게 잠깐 벗은 모습을 봤는데, 아,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었다. 이게 다른 걸 벗은 게 아니라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네,
그거보다 이제 제가 가면 쓰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신기실도 네, 있지만 네, 본명박에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쓰고 다니다가 스케줄이 안 들어왔어요. 어, 스케줄이 안 들어와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복면방 조금 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우리 또 회사에서 정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복면방 나가면 불의 명은 못 나가는 거 알죠? 네, 약간 이게 룰이 있습니다. 방송사마다 룰이 있기 때문에 복면방을 나가면 불을 못 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거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불이냐 복면방이냐? 복면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카씨는 어디 가실래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명 씨는 어디 계실래요? 저는 댄싱 라인 나가겠습니다. 댄싱 라인, 야, 댄싱 라인. 환이랑 같이. 환이 두 분이죠, 두 분이죠. 그럼 다 나머지 멤버 한 분. 뭐였죠, 질문이? 아, 저는 네. 찾아라 맛있는 TV 가시고요. 명단이고요. 네. 자, 이어지는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곡을 준비하셨지 이번에는? 저희 다음 곡은요. 네. 저희 미니 앨범 수록된 R&B 발라드고 북한 네. 여자라는 곡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곡을 좀 들으면서 네. 춤도 굉장히 잘 추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데 왜 R&B로 나왔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처음에?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제 저희가 춤을 췄던 친구들이지만 또 가창력도 보여줄 수 있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사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너무 궁금하죠? 오늘 공개 안 됩니다. 네, 다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에 공개를 할 때 쓴 상태로 나온 다음에 어떤 무대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좀 벗어서 전달까지 사인을 먼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로드보이즈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떻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들려드린 노래는 폭탄열사라는 곡이고요. 17일에 공개가 됐으니 멜론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무대 어떤 무대죠? 아, 다음 무대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팬페이지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마카입니다. 네,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로드보이즈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 나오거든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희 정보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또! 또 뭐가 있죠? 또 저희 멜론이나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에 저희 로드보이즈 켜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로드보이즈 11월 24일 첫 방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와, 이거. 네,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밀레오에 있는 이제 데뷔를 한 가수로 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매주 오는데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무대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타이틀곡 소개해주세요. 네, 타이틀곡 들려드릴게요. 타이틀곡 제목은 쇼미뱅뱅입니다.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미니 앨범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드보이즈 감사합니다. 팬서비스까지요. 아, 감사합니다. 인사 뭐, 아, 오늘 저도 한번, 네. 아, 파이팅! 아, 네. 와, 이게 뭐, 네, 감사합니다.